올해 11살 정우의 꿈은 로봇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한 다리지만 아파도 달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미소의 휠체어에는 늘 빨간색 라디오 장난감이 붙어 있습니다. 칭얼거림도 잠시,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내 방긋 웃으며 따라 부릅니다. 정우는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아닌 미혼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홀트에 왔고 선천적인 의료장애로 가족을 찾지 못해서 홀트 일산복지타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이였는데, 정우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식으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장애 판정을 받아야 여러 가지 의료기구나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서 이번에 이제 보바스 병원과 함께 엔젤이너스의 사회공헌으로 정우가 입원 치료와 더불어 장애 등록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우와 미소의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엔젤이너스 보바스 어린이 의원, 홀트 아동복지회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보바스 기념병원. 정우와 미소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엔젤이너스 사회공헌 첫걸음으로 롯데 GRS 40주년 창립기념 모금 이벤트를 통해 정우와 미소를 비롯한 홀트 아동복지회 중증장애아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보바스 어린이 의원과 함께 재활치료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엔젤이너스에서 이번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 캠페인인 홀트 아동복지회 시설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와 그리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바스 어린이 의원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재활치료를 같이 접목해서 좀 더 극대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정우가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보바스 어린이 의원입니다. 낯선 환경에 처음엔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정우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우는 보톡스 주사 치료를 받고 이후 풀어진 근육을 올바른 형태로 유지하기 위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은 정우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인데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매일 거르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음악 치료 시간은 정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악기들을 연주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합주를 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음악을 통한 소통을 배웁니다. 뭐든지 금방 배우는 정우 피아노 실력에 선생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죠? 치료가 끝나면 정우가 좋아하는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공원을 찾아 노래를 들으며 산책을 하고 연못에 오리도 구경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치료를 위해 미소가 보바스 어린이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위해 찾아온 병원인 걸 잠시 잊어버렸는지 오랜만에 외출해 미소는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정우의 태어나는 날. 정우의 발걸음 소리가 놀라보게 또렷해졌습니다. 정우의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더 단단해지도록, 미소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더 가득하도록 엔젤이너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하겠습니다.